유튜브. 이거 피가로 얼마라 그러셨죠? 이것도? 루미 다 똑같구나. 언니, 이걸 어떻게 물어봐 가지고? 마이크. 만 원? 응. 자, 본향기 사. 아까가? 이거 처음 먹는 거야? 맞아, 맞아. 오늘 내려놨나 모르겠네. 이게 있잖아. 얼마죠? 뭐냐고 물어볼까? 라울인가 이게? 이거 라울 아닌 것 같은데. 이게 라울이야? 근데 이런 거 추천을 못 안 하는데 막 그냥 모양이 엄청 이쁘더라고요. 이거는 혹시 이건 얼마야? 꽃대요 이게? 이게 꽃으로 나오는 거야. 계란은 7,000원짜리 5,000원. 7,000원짜리 5,000원 가지고. 그렇죠. 이래 정확하지 뭐. 이거 전체 다 사셔도 되지만 이거 다이면서 여기 있으시면 물을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밀가루 안 나지게 뿌리는 거예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집에 가서 똑바로 뿌리려고 이렇게 되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. 약간 옆으로 45도 안녕하세요. 딸이랑 다행이랑 입니다. 좀 밝게. 네, 좀 조금 톤을 낮춰야 돼. 왜? 너무 막 날라갈 듯이 하고 이러면 조근조근 얘기하는 게 좀 그래? 톤이 안 맞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딸이랑 다행이랑 입니다. 오늘 19일이죠. 4월 19일 모란장 다녀왔습니다. 모란장에 매일 장 서는 날이면 모란장에 가고 싶은데 이거 4개나 떨어졌어. 아까워라. 모란장에 다녀왔습니다. 모란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천원 다육이도 여전히 많고 예쁜 거 많더라고요. 오늘은 조금 일요일이라 그런지 조금 늦게 갔더니 천원짜리는 많이 팔리고 다
다육이 매장이 제일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또 오늘도 갔는데 저희 딸이랑 이렇게 다니니까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부끄러웠습니다. 그래서 이거 아메치스 1,000원 주고 산 거예요. 이건 예쁘더라고요. 1,000원 주고 샀는데 네 개는 알이 떨어졌어. 이건 왜 이렇게 잘 떨어지? 이렇게 잘 떨어지는 거는 보면 잎꽂이도 잘 되는 게 이렇게 잘 떨어지더라고요. 잘 떨어지는 건 잎꽂이를 해보겠습니다. 떨어져서 왔네. 두 개 떨어져 있었는데 아메치스. 이뻐요. 이거 1,000원이면 진짜 싸긴 싸요. 아직도 1,000원짜리가 여전히 예쁜 게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많이 안 사고 아직 사다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제일 예쁜 거 하나만 사왔습니다. 다음에 가면 또 1,000원짜리 또 많이 사올 거예요. 요거 오늘은 이거 하나 샀고요. 오늘은 조금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 원종 에보니 이런 걸 좀 사보고 싶다고 딸이 그래서 그랬는데 샀는데 이게 좀 그런 거랑 모양이 비슷하죠? 아리에스? 아리에스랍니다. 근데 좀 비싸게 산 것 같아. 요거는 이제 엑스플란트 이런 데서도 뭐 요 정도 가격이면 사는 것 같아요. 이거 2만 원 주고 샀습니다. 이제 모란장이 그전 같이 막 싸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잘 비교해 보시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 돼요. 가서 알아보시고 여기 그 매장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매장도 다 둘러보시고 이제 사셔야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2만 원 주고 샀습니다. 요거는 비안트죠. 비안트. 요거 내가 너무 이뻐서 막 단단해 보이고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예뻐서 제가 샀습니다. 요거 만 원 주고 샀습니다. 만 원이면 뭐 엑스플랜트 이런 데나 가격은 비슷하더라고요. 만 원 주고 샀습니다. 그리고 요거 앙팡금. 요거 앙팡금도 또 예쁘게 이렇게 크면 목대가 생기고 이래서 예쁠 것 같아서 또 금자가 들어갔다 그러길래 하나 사와봤습니다. 요거 3,000원에 주셨어요. 요거 3,000원에 예쁜 거 데리고 왔습니다. 그리고 피닉스. 요것도 뭐 창이래요. 이런 창을 이제 좀 키워보고 싶은데 피닉스 창이랍니다. 요거는 그 어르신께서 8,000원에 주셨어요. 8,000원에 주신다 그래가지고 사왔어요. 그 집에서 녹비단하고 같이 샀구나. 이렇게 해서 만원 주고 샀습니다. 요 녹비단은 이게 나무예요? 목대예요? 아니면 이게 뭐 나무를 꺾어준 데서 잎이 난 건가? 그런 것 같아요. 녹비단 이것도 모양이 이뻐서 사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만 원 줘서 2,000원, 8,000원 만 원 주고 사왔고요.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예쁘잖아요. 저번에도 이거 똑같은 거 하나 사왔는데 스노우바니. 스노우바니랍니다. 너무 이뻐. 색감이 너무 이뻐요. 단단하고 이거 이제 분갈이 예쁜 화분에다 해서 심어봐야지. 요거는 3,000원 주고 샀습니다. 요거 3,000원 집 고 집에서 같이 이제 요거 오렌지 멀로죠. 요것도 색감이 너무 이뻐서 사왔습니다. 이렇게 다육이는 이렇게 많이 안 사왔어요. 뭐 다 사오고 싶지만 너무 많지. 분갈이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구경도 가고 또 안 가다니 섭섭하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화분도 집에 있는 게 화분도 다 떨어진 것 같아서 화분도 우선 그냥 몇 개만 사와봤어요. 화분은 어디가 어떻게 또 쌀런지 또 좀 저렴한데 가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요 6,000원이랍니다. 이게 예쁘기는 예쁘죠.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게 6,000원이면 나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거 3,000원. 여기 심어도 예쁘기만 한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더 예쁜 화분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3,000원입니다. 3,000원. 그 모란시장에서 화분 파는 데는 거기 한 군데더라고요. 이거 3,000원. 화분은 뭐 이렇게 많이 사보질 않고 그래서 시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이런 거 3,000원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. 이런 게 나는 제일 적합할 것 같아. 3,000원짜리 이런 화분이. 화분 3,000원 주고 샀습니다. 이렇게 세 개 샀고요. 그리고 또 내가 뭐 하나 산 거 어디갔지? 아 이거구나. 이거는 뭔지 내가 좀 찾아보는데 이거는 이제 항아리 뚫는 데 쓰는 거랍니다. 드릴에다 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뚫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해보시고 이러는데 잘 뚫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요번에 한번 뚫어보고 못 뚫면 항아리 내 들고 온다 그랬더니 항아리 갖고 내 뚫어주신다고. 그래서 요걸로 제가
항아리 뚜껑도 좀 있고 항아리도 조금 맞닿고 지금 쏘락쏘락한 것도 있고 해서 요거 제가 사와봤습니다. 요거는 만원인데 요거는 해보고 내가 쓸만한지 아직은 해보질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래요. 요거는 제가 해보고 화분을 이제 항아리를 좀 뚫어보고 항아리 뚜껑도 좀 뚫어보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뚫으면서 잘 되는지 이게 또 이렇게 볼 때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르니까 제가 좀 해보고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항아리 뚫는 거 유리도 유리병도 뚫더라고요. 맥주병도 뚫고 병 유리 5mm짜리 거기서 뚫는데 금방 뚫더라고요. 그 아저씨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 다시 한번 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그래서 모란장에 다녀오는 거 언박싱을 해봤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